네, 자, 지금 보시면, 네, 흰머리도 깨끗하게 됐고요. 예, 띠 없이, 예, 이렇게 깔끔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결도 정리가 깔끔하고요.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지금 허쉬 컷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매직으로 해서 시컬펌을 아이롱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모발이 조금 녹아 있어서 오셨어요. 데미지가 있게 있어서. 네, 지금 저희들 복구, 아이롱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허쉬 컷 하기 전에, 아이롱펌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커트 디자인하고, 또, 그 다음에 또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염색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3종 세트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피카에 C2 있어요.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3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그냥 한 번에 연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 사항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이 곱슬이면서 데미지가 손상이 굉장히 큰 머리예요. 여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아쿠아 프로틴 A만 첨가해서 제가 지금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죠? 자, 오늘은 매직 세팅을 하면서 또 디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뿌리 부분에는 새치 커버를 위해서 또 음색으로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5분만 그냥 방치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곱슬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데미지가 많아요. 그런데 디톡을 하고 나온 다음에, 예, 자, 이렇게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분 방치하고 깨끗 헹구고 나와서 네,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화를 보면서 우리가 데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펌젤을 도포하기가 겁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도 보면 끝에가 이렇게 노골노골해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우리 옷이 천연 그 에너지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녹아서 노골노골한 머리 있어요. 이렇게 노골노골 이럴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오 있죠? 오를 이렇게 분사하세요. 약을 도포하시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네, 엄청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단단해지는데 이렇게 오만 뿌려도 충분한데 여기에 또 씨, 천연이에요. 천연인데 이 씨를 이렇게 분사해 주세요. 분사하면 결감이 네, 단단하면서 네, 되게 좋아졌죠? 네, 이게 O하고 C 에너지의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의 펌제하고 만나서 이렇게 녹은 머리, 그러니까 직전까지 관련하는 머리를 다시 살려놨어요. 이렇게 살아나다. 네, 연화가 단단해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만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매직으로 핀 다음에 아이롱으로 슈퍼를 들어가겠습니다. 결과치 완전하죠? 확실하죠? 네, 자, 너무 재밌습니다. 자, 요런 부분에 이렇게 보셔서 연화하시고 나서, 자, 끝이 이렇게 노골노골해요. 이렇게 노골노골 보이시죠? 노골노골 그럴 때 이렇게 오도 뿌리시고, 자, 보세요. 오를 뿌리고 나면 느낌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씨를 여기다 이렇게 분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자, 머릿결이 어떻게 되냐면 느낌이 틀려졌죠? 네, 완전 물미역 같잖아요? 네, 자, 이래서 머만들을 찾아오게 되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우리 피카의 펌제하고 딱 융합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샴푸하고 나와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뿌리 염색을 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의 머리에 흰머리가 20%였는데 제가 여기 8.00 있죠? 이 친구에다가 산화제는 30볼륨이에요. 그래서 9%거든요. 그래서 1:1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어요. 세치 커버도 되면서 밝은 톤으로 한 방에 네, 이렇게 우리 올렌샤 염색약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타임은 자연 방치 40분 둘 거예요. 40분 후에 중화 없이 샴푸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죠? 5호로 이렇게 넉넉하게 충분히 분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호로 네. 충분히 오 이렇게 분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는 또 C죠. C로 해서 또 분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충분히 분사해 주시고요. 염색하시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네, 나머지 부분들은 O하고 C를 번갈아서 분사를 해 주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네, 더 탄력이 있고 네, 모발이 더 뭐라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총타임 지금 염색하고 나서 총타임 40분 보고 있는데 하고 나서 깨끗이 해보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용기 많이 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흰머리도 깨끗하게 됐고요. 예, 띠 없이 예, 이렇게 깔끔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결도 정리가 깔끔하고요.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